상태 변화랑 열 에너지를 볼게요. 자,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가열, 냉각할 때 온도가 나오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에탄올을 가열했어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그저 가열 시간이 높아지면 온도가 증가하죠. 이에 대해, 근데 78도 이상으로는, 그지? 안 됐네요. 그러면 가열하면 에탄올을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액체가 기체가 되겠죠.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여기 써 있네요. 수평한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겠죠. 액체랑 기체가. 에탄올의 녹는 점, 녹는 점인가? 이게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이에요. 그죠? 끓는 점이에요. A의 구간에서는 기와 열을 흡수하나요? 기와, 기체화 되는 거죠. 여기야? 기와 열을? 여기에서는 뭐만 있어요? 액체 상태이기만 하죠. 여기가 액체랑 기체가 같이 있는 거죠. 기화열을 흡수하는 건 기화가 되는 건 여기죠. 그죠? 기화열을 흡수하는 건 B 구간이에요. 요건 요게 틀렸어요.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A 구간에서는 아니죠. B 구간이죠. B 구간에서는 가해준 열은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거 맞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B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것은 가열 중지한 건 아니죠. 가열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고체 물질의 가열과 냉각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B랑 E가 되겠죠. 얘는 뭐겠어요? 고체 물질이에요. 고체, 이건 고체겠지. 고체. 여기는 가하니까. 고체 액체가 같이 있겠지. 이건 액체만이겠지. 액체를 다시 냉각하면 고체가 되겠지. 얘는 응고가 되는 거겠지. 얘는 뭐가 되는 거겠어? B는요. 뭐라고 그래요? 응고가 아니고 녹는 거를 융해라고 그러잖아요. 융해. 그죠? 융해가 되겠네요. 답은 B, E 이거네요. 오른쪽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옳은 것은 찾으래요. A가 일어날 때 지금 A가 뭐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일단 승화죠. 그죠? A랑 B도 승화인데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물질의 열 에너지가 감소하나요? 고체가 기체가 돼.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될 때 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헷갈리면 요거를 생각하면 돼. 고체에다가 열을 가해야지만 액체가 되죠. 맞아? 고체에다가 열을 가해야지만 기체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물질의 열 에너지가 감소하나요? 열 에너지가 알겠니?
A가 일어날 때, 아무튼 이 화살표들이야. 그지? 이 화살표인데, 이거랑도 같은 거야. 이거랑도 같은 거야. 요거 말할 때는. 그지? 짧은 것하고도. 지금은 이 승화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지? 이게 일어날 때 물질의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거 마당에다 물 뿌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열을. 흡수해, 방출해. 어제 배웠잖아. 흡수한다라고 그랬잖아. 이거 배웠잖아요.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하는 게 액체가 기체 기화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요. 열을 흡수해요. 열을 흡수해요. 알겠지? 이쪽으로 가는 건다 흡수예요, 흡수. 이건 다 반대는 방출이고. 알았죠? 다시 한 번. 뭐라고? 흡수하니까, 열 에너지가 흡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승화열을 흡수한다라고 돼 있지 앞에.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승화열을 흡수하니까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지요. 흡수하잖아. 답은 1번은 절대 아니고요. C가 뭐야?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죠.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흡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잖아.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는 융해잖아요. 융해. 그죠? 요거잖아요. 이번에는. 그지? 맞아?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방출이 아니지요. 맞아요? 그 다음에 D가 일어날 때. 액체에서 고체는 반대지. 응고되는 거죠. 맞아요? 출입하는 거는 응고 맞아요.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죠. 맞아요? 답은 3번이에요. 이건 뭐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응고열은 맞아요. 맞죠? 응고열은 방출이에요. 응고열은 방출이에요. 알았죠? 어? 여기까지만 잘 생각하세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 기화열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마당에 물 뿌리는 거. 마당에 물 뿌리는 건 고체, 액체, 기체를 써놓고 보면 마당에다 물 뿌리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흡수하는 거잖아요. 요 화살표 하나, 그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요것도 흡수하는 거고, 요것도 흡수하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요, 지금 화살표 세개다 해요. 요 화살표가 뭐가 되는 거야? A, C, E가 되겠네요. A, C, E. 1번. 그렇죠. 응? 쉽지요? 그죠? 좋아요. 최소한 같은 방향을 찍으시면 되겠죠? 그죠? 원장님은 뭐만 외웠어? 기화열 마당에 물 뿌리는 거 흡수. 그지? 그래서 흡수하니까 시원해지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응? 그것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고체를 가열한 거야. 이 새끼는 고체만 있겠지? 얘는 고체랑 액체가 있겠지? 그죠? 얘는 액체만 있겠지? 얘는 액체랑 뭐가 있겠어? 기체가 있겠지? 얘는 기체만 있겠지. 그지? 맞아요? AB 구간. 얘는 고체랑 액체, 액체랑 기체가 다 있어요. 분자 모형을 고체, 나에서 액체가 나에서 다로 가는 거겠죠? 나에서 다로 가는 거. 꼴랑 하나밖에 없니?
그지? 답은 3번. 그지? 액체랑 기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B는 액체 다에서 가, 다에서 가로 가는 거.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도록 하자. 위에서, 얘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액화라고 그러죠. 맞아요? 액화. 우리 원장님이 많이 한거 뭐예요? 고액기를 써놓고 보면 기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화. 주의열을 흡수한다라고 그랬어. 그지? 기화열 흡수. 그지? 맞아요? 액화는 요거잖아요, 요거. 반대잖아요. 우리가 안 되면 마당에 물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위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설명.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절대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쉽지? 맞아? 물질의 부피가 감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 운동이 둔해지죠. 인력이 강해지죠. 배열이 좀더 규칙적으로, 좀더 규칙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자. 다 봤어? 휴대용 뷰테인 가스를 사용한 후에 가스통을 만지면 차가워. 이 현상. 그 휴대용 뷰테인 가스통 있잖아. 부탄 가스 있잖아. 그지? 그 사용하면 진짜 차갑거든. 그 안에 액체로 있는 게 뭐가 된 거예요? 액체로 있는 게 기체가 된 거죠. 기화열 흡수. 그지? 맞아? 맞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거야. 그럼 뭘? 이 현상과 열 에너지의 종류가 같은 것은 기화열을 흡수함으로 가스통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기화열 흡수예요. 기화예요. 그죠? 액체인 뷰테인 가스가 그지? 기체가 되잖아. 물 뿌리는 거 찾으면 되겠죠? 어딨니? 개 혀에 침 묻었는데 침이 기화가 되죠? 그죠? 맞잖아. 이 마당에 물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리고 알코올 묻힌 솜이, 알코올 묻힐 때 피부에 있던 알코올이 기화되면서 그렇잖아요. 답은 2번,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기화열 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다. 기화. 고체, 뭐 고액기로 가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주위의 온도는. 걔가 가져간 거야. 그지? 다음 중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열 에너지 출입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고액기를 써놓고, 고액기를 써놓고, 열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일로 가는 거냐 찾는 거야. 하나가 틀리겠지. 더울 때땀 흘리면 어떻게 돼? 땀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 흡수 요거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맞아? 기화열 흡수에 해당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기화열을 흡수해 줘요. 얼음 조각상 근처에 가면 시원해요. 얼음이 어떻게 되죠? 고체가 액체가 되죠? 융해가 일어나잖아요. 녹잖아요. 녹으면 어떻게 돼? 융화열을 흡수하죠. 맞아요? 그래서 시원한 거야.
아이스크림 넣을 때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가 되죠. 그죠? 맞아요? 맞죠? 기화열 흡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기화가 아니라 승화열이다. 승화열. 그지? 몸에서 열이 날때 물수건 머리에다가 얹히면 그 물이 기체가 되면서 기화가 되죠. 이것도 기화열 흡수니까 답은 안 읽어봐도 뭐가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예요. 맞죠? 추운 여름 겨울날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일 창고에 물이 든 그릇을 넣어두면 액체가 물이 얼음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이거는 응고라고 그러죠, 응고. 그죠? 응고열을 방출하게 돼요. 바깥에다가 열을 주기, 그 창고 안에다가 창고로 열이 방출되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걔네는 과일은 살아요. 그죠? 답은 5번. 팀 난방. 뭔지 몰라도 하나는 집 안에 있고 하나는 집 바깥에 있는 거죠. 에어컨이라고 봐도, 그지? 그림만 봐도 이게 냉장고의 뒤편이겠지? 여기서는 열을 방출하겠지? 응축기에서는. 맞아? 맞아요? 여기에는 흡수를 할 테고. 맞죠? 맞아? 증발기에서는 열을 방출하지, 기화가, 여기에서는 기화가 일어나요. 이, 하나는 기화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때 열을 기화열 흡수라고 배웠잖아요. 맞아? 기화열 흡수예요, 흡수. 맞아? 흡수하니까 그 기화가 되면서 이거는 이 기체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액체로 만들어요, 액체. 응? 압력을 가면 액체가 돼, 강제로. 워터를 이용해서. 그지? 그러면, 응축기에서는 뭐가 될까? 다시 액체가. 아니, 기체가. 액체가 되죠? 액화죠, 액화. 맞아? 액화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출이죠, 방출. 맞아? 액화열 방출, 바깥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냉장고 뒤편은 뜨뜻한 거예요. 알았지? 실외기도 뜨뜻한 거예요. 바깥에 에어컨. 쉽죠? 얘로 압축기로 강제로, 그지? 이 기화된 이 기체를 다시 압력을 가해서, 그지? 액화시키는 거예요. 자, 3번이 답이었어요. 증발기에서는 기화가 일어나죠. 기화열 흡수. 그죠? 스팀 난방기다. 스팀 난방기다. 이건 반대죠. 그죠? 실내 온도를 높이는 원리랑 관계 있는 장치와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종류를 바르게 짝 찍은 것은 방열기에서는 스팀 난방이에요. 스팀 난방. 이거랑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지? 어디에서 열이 나가지? 여기서 나가지. 이 방열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막 꾸불꾸불꾸불 많이 돼 있어. 쇠로 되어 있고, 응? 구리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알겠죠? 그래서 열이 나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스팀 난방이니까 여기서 스팀을 만들었겠지. 스팀이 돌겠지. 스팀이 돌다가 방열기에 와서는 어떻게 되겠어?
액화가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야. 액화열을 방출하는 그러면 따뜻해지겠지? 응? 이 물이 다시 일로 들어가서 또 데워지면 또 수증기로 바뀌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이건. 맞아요? 방열기에서 액화열이 되겠죠? 아니, 방열기에서 액화열이 되겠죠? 맞아? 쉽죠? 다음 중 물질이 가지는 열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열 에너지. 야, 고체에다가 열을 가해야지만 액체가 되죠. 더 가하면 기체가 되죠. 열 에너지니까 뭐가 제일 많겠어? 기체가 가장 많을 거 아니야. 맞죠? 일단은 얘가 좋으니 이 상태 중에서는 그지? 50g은 다 같으네. 그지? 우리 100도씨가 더 100쪽 100도씨면서 수증기인 게더 그지? 많겠지. 그지?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크고요. 기체가 커요.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알았지? 답은 5번이에요. 고체 물질이에요. 얘는 고체, 얘는 고체랑 액체가 있겠죠? 얘는 액체겠죠? 얘는 액체랑 기체가 있겠죠? 그죠? 얘는 기체겠죠? 그죠? A부터 E에서 물질의 상태를 바르게. A는 고체만 있죠? 액체가 없죠. B는 고체, 액체가 있죠? C는 기체가 없죠? D는 액체 기체가 있죠? 얘도 아니죠? 답은 5번이에요. B와 D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상태 변화에 사용돼서 열이, 그지? 일정한 거예요. 답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상태 변화에 이용되기 때문. 답은 1번. 그림은 에탄올의 가열 장치. 그래프는 에탄올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응? 위 자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A와 B에서는 모두 기회화가 일어난다. 에탄올을 중탕하는 거네. 그지? 여기선 기화가 일어나겠지. 그지? A에서. 응? B에서는. 차가워지니까. 기화가 아니죠? B는. 응? 다시 액화가 되겠죠? 그죠? 시험관 B에 모인 물질은 에탄올과 다른 물질이 아니라, 그죠? 에탄올이겠지? 그지? 응? 에탄올이겠죠. 가구관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안치요? 그죠? 맞죠? 나구간에서는 에탄올이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둘다 존재하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끓는 점은 28도가 아니라 78도가 되겠죠? 그죠? 고체예요. 얘는 고체겠죠? 얘는 고체 액체겠죠? 그죠? 얘도 고체 액체고 얘는 고체일 거예요. 그죠? 에이는 가열한 거겠죠? 이거는 냉각이겠죠? 맞죠? 가와 바구간에서는 고체로 존재하죠? 나구간에서는 융해 되는 거죠? 융해 열은 어떻게 돼요? 흡수되는 거 맞죠? 맞아? 기체화되는 기화열하고 융해열은 흡수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응고되는 거지, 그지? 마구간에서는 응고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열이 방출되는 거 맞아요. 그죠? 맞아요. 나와 마구간의 온도는 서로 같은 거 맞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나랑 마예요. 이건 나랑 마예요. 다 마예요. 그죠? 답은 5번.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거다. AF와 같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거야. 우리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가는 게 기화열 흡수라고 그랬지? 이게 흡수지, 그지? 기화되는 거는 흡수잖아요. 액체에서 기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 흡수니까 얘 아니네. 그지? 맞아요? 액화. 액화열은 방출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되는 거. 액체에서 고체. 액체에서 고체되는 거 얘는 뭐예요? 응고죠? 응고열도 방출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되는 거. 기체에서 고체되는 얘, 승화. 그죠? 얘도 방출이 될 거야. PDF가 될 거야. 일단 원장님은 고액기 얘 하나만 물 뿌리는 거, 마당에다 물 뿌리는 거 요거 하나만 외우고 반대 경우는 따로 찾았어요. 알았지? 한 가지만 외워, 이렇게 원장님처럼. 마당에다 물 뿌리기 이것만 외웠어.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구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액체를 냉각하는 거니까 얘는 액체일 테고 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액체랑 고체겠지? 그지? 얘는 고체일 거예요. 그죠? A 구간은 이게 뭐예요? 응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응고. 그죠? 굳는 거예요. 응고열은 방출이라고 그랬어. 그죠? 응고열은 방출이라고 그랬어요. 융해열이 방출되는 거 절대 아니죠. 응고열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거 맞지요. 그죠? 이 구간은 온도를 어느 점이라고 하지요. 그죠? 맞아? 무더운 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는 거는 기화열 흡수야. 이거랑 이거 아니야. 그지? 맞아? 답은 틀린 거니까 1번하고 5번이 되겠죠? 그죠? 우리 마당에 물 뿌리는 것만큼은 알죠? 기화열 흡수다. 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건데, 응? 물질의 상태 변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아, 원장님이 이거 마당에 물 뿌리기 그지? 이거가 있네요. 이거 기화열 흡수하는 거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건. 주위 온도가,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 맞아요. 우리 마당에 물 뿌리는 거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좀 헷갈리네. 그죠? 이거 분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안규칙적으로 되는 거지. 그지? 답은 쉽게 찾았네요. 분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거 맞아요. 그죠?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주위 그 근처만, 그지? 이거 좀 헷갈려요. 조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일단 마당에다 물 뿌리는 것부터 찾아볼까요? 우리 마당에다 물 뿌리는 새끼가 이거네요. 그죠? 기화열 흡수예요. 부피가 감소할 일이, 그지? 부피는 증가하죠. 그 다음에 A 볼까요? A는 뭐예요? 응고하는 거네요. 그지? 응고는, 방출이죠? 응고열 방출. 그지? 1번이네요. 그죠? 맞죠? 여기까지만 한번 하자.